자, 저번 주에 한 5일 정도 산행하고 며칠은 좀 산행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은 한 일주일 만에 벌통 보러 왔습니다. 벌통은 잘 있습니다. 개미들도 안 끓고 밀랍 향도 잘 나네요. 보니까 자, 또옷 갈아입고 저 위쪽에 또 2통 있으니까 그 위로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자, 오랜만에 벌통이 오니까 벌통들은 다잘 있습니다. 방구가 위에 위칸 이거 열어가지고 여기 뭐 개미들이 지금 꿀냄새하고 화분 냄새가 있으니까 막 달라들길래 딱 솔로 다 청소, 새로 싹 청소해놨습니다. 청소를 해야 또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겠는가요? 자, 원래는 아마 벌은 끝났을 겁니다, 아마. 뭐 지금 손주벌이라서 여름에 분봉을 한번 더 하는데 그럼 받기가 힘들고 이렇게 관리 잘하고 나무 냄새 좀 나라고 이러면 내년쯤에 잘하면 또한번더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저기다가 벌통을 하나 더 놓고 한 3개 정도로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벌통은 다잘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요 절개지 부근에 급경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여기 낙석도 있고 경사도 엄청 심하거든요. 자, 이런 가시나물 속에 저런 하나름되는 오동나무들이 있습니다. 여기 보시죠. 저기 있고, 여기 있고, 여기 있고, 저 밑에도 있고, 저 건너편에도 있거든요. 가시나물에 들어오니 모기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리고 가시 찔리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엄청 막, 벌에 미치지 않고, 목청에 미치지 않고는 이런 짓 못합니다. 자, 들어오니까 이 꿀냄새가 사사살 나긴 나는데, 벌이 어디 있을까요? 일단은 이 나무하고, 지금 이 나무에는 없거든요. 자, 요 밑, 저 위쪽에 저 나무 보고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될것 같네요, 보니까. 저쪽에 저 나무가 깨진 굵고 구멍도 있거든요.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, 역시 황구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좋다 했잖아요. 오니까 한번 보시죠. 야, 여기 톱으로 켠 흔적이 있길래 설마 싶었는데, 여기 엄청난 이게 아래쪽이 뭐 구멍이 상당히 크거든요. 옛날에 여기 벌집하고 목청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. 이거 작업하고 올케 막음을 올케 안 하니까 이게 다 벌어져 버렸잖아요. 벌은 다 나가버렸죠. 항구가 지나오면서 이 새새 오솔길 같은 게 있길래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다 싶으니까 그래도 있다 싶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마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. 마감을 잘해야만이 또 벌들을 볼수 있거든요. 자, 이거는 이 세력이 상당히 했을 겁니다. 막 보니까 여기 밑에 구멍이 상당히 크네요. 자,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시간에 또벌 찾으러 왔습니다. 야, 이 숲속에 나무가 딱한 그루 있습니다. 지금 오동나무도 원래 키 높이 자라는데 옆이 낙엽송 있잖아요. 낙엽송들이 워낙 또 오동나무도 크게 자라니까 오동나무가 세력이 밀려서 죽습니다. 죽어나가고 있거든요. 다른 나무들이 잎을 가리니까 이게 죽는 겁니다. 낙엽송 얘들 오동나무가 보통 20m 자라면 낙엽송은 한 30m 넘게 자라거든요. 그러니까 이 세력이 밀리는 겁니다. 야, 저 위에 구멍은 좀 뚫려 있고 나무 크기도 딱 적당한데 벌은 안 보입니다. 이게 한 그루가 있으면 또 있겠죠. 저 뒤쪽에 한 시방향 30m 위에 또한 그루 더 있거든요. 그것까지 보고 갈게요. 자, 아, 저 위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벌이 덜락날락 거리진 않네요. 저 위로 이동합니다. 자, 좀더 올라오니까 이쪽 산에 이것이 마지막 나무 같습니다. 여기 한아름대는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나무는 상당히 좁고 손탄 느낌도 없는데 벌은 안 보입니다. 개미들도 이 나무 속에 집을 많이 짓는 모양입니다. 여기 바글바글한 거 보니까. 자, 더 이상 나무는 오늘 이쪽 산에서 이게 마지막 같네요. 다시 내려가서 또 다음 오동나무를 찾으러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면서 이쪽 산에 한 다섯 그루 정도 있는데 한 개도 보이진 않네요.
자, 인도에 오동나무 찾으러 왔다가, 오동나무는 굵은 게 없고, 중간급 한 30년 산 이런 나무들은 좀 있는데, 50년 이상 되는 그런 아주 굵은 나무들은 잘 없네요. 그래서 지금 차 돌려가 가려고 하다가, 여기 개복숭아 나무가 있길래, 삼복숭아죠. 이것 좀 따가려고 지금 따고 있습니다. 달리기는 많이 달려있는데, 이 따는 것도 상당히 어렵네요. 그냥 막 긁어지는 것이 아니라, 이 잘 안 따릅니다. 저기도 큰 나무가 있고, 여기 나무 몇 그루 있는데, 그냥 먹을 만큼만 조금만 따가겠습니다. 자, 산에서 가져온 개복숭아를 1차 세척해서 여기 배꼽을 땄습니다. 요소 한 번 더 씻어서 이 털을 다 제거한 이후에 요소를 담을 겁니다. 그리고 아래 절벽에서 가져온 석이입니다, 석이. 큰 것만 대충 따왔는데, 요거를 그 미온수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근 좀 다행히 담아놓으면 이게 좀 불거든요. 그 몰랑몰랑해지면 여기 석이가 붙어있던 자리 보면 여기 배꼽종에 붙어있는 자리에 보면 돌 같은 게 붙어있거든요. 이런 거 다 띄어야 됩니다. 그냥 띄면 다 부스러지거든요. 그러니까 물에 불려가지고 요 흙 바위에 붙었던 자리에 돌 같은 거, 미세한 작은 돌 같은 게 붙어 있는데, 이런 것도 띄고, 그 다음에 이게 묵은 이끼 같은 것도 다 씻어낼 겁니다. 자, 이제 미지근한 물에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니까 석이가 녹색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몰랑몰랑해졌죠. 여기 보면, 까만 쪽에 보면 요 석이 배꼽이라 해서 석이가 돌에 붙어 있던 요 자리, 요 자리가 있습니다. 여기에 작은 돌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. 요걸 다 잘라내야 됩니다. 요 잘라내고, 그 다음에 이끼 같은 것도 팍팍 치대가지고 다 씻어낼 겁니다. 몇 번. 처음에 바로 하면, 그냥 찬물에 되는데, 찬물에 하면 이게 불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물에 한 5분 정도 담가 놓으면 이렇게 녹색으로 돌아옵니다. 그러면 굉장히 쫄깃쫄깃해지거든요. 자, 지금부터 배꼽을 제거해 볼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여기 석이의 배꼽 같은 게 있죠. 요 단단한 게 여기에 돌에 바위에 붙어 있던 자리거든요. 요거를 가위로 제거하면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제거해 가지고 그다음 찬물에 몇 번 씻어 가지고 이 검은 이끼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. 갖고 오면 이게 손질을 좀 해야 됩니다. 자, 이제 배꼽을 다 제거하고 찬물에 넣어서 이렇게 쪼물럭 하면 이게 씻깁니다. 자, 이러면 이 흙물하고 이끼물하고 이런 게 막 벗어나죠. 이런 방법을 해서 한 세네 번 하면 이거 때가 다 빠집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면 먹을 수 있습니다. 산에서 가져온 것도 손질하는 게 일만한 건 일만했습니다. 자, 이제 한 세 번 씻으니까 이 녹색의 이끼가 다 없어졌잖아요. 이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. 물기 빼가지고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치면 됩니다.